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세력들로부터 지키는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구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포니링크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포니링크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세력 지분지도 종목답게 사명을 변경한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1.82%로 1,404원인 그런 회사죠. 시가총액이 1,794억인데, 보시면 매출액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로 보시면 매출액보다 훨씬 더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적자폭이 이렇게 커지는 종목은 아예 하지 않으면 돼요. 이런 회사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어떠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끌고 와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액션을 보여준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간에 뭐 유보율은 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기술력 자체는 뭐 경쟁력을 잃어가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젠백스 앤 카일의 10인이 보유 지분을 25%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유통주식수가 한75% 정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뭐 좋은 회사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영권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있었을 테니까 이런 부분 유통주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회사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젠백스 앤 컴퍼니, 그 다음에 젠백스 링크였던 포니링크의 이렇게 세력 지분지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것들은 전부 다 거래 정지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그룹 내에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거래 정지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엮여 있는 것들 뭐 보시면 미래산업 뭐 우리로 전부 다 테마를 타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알 수가 있죠. 여기는 로봇, 여기는 보시면 리튬 뭐 이런 쪽으로. 콘타피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KBS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 뭐 국정원 차장 뭐 엮이면서 대부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거의 뭐 상패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포니링크를 갖다가 지금 매수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럼 포니링크 역시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백스 앤 링크에서 이렇게 포니링크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신규 사업 개발 및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업 다각화, 본업도 못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젠백스 앤 카일이 24년 8월 13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원 사임 및 특별 관계 해소로 인해 가지고 채권자의 담보 실행으로 인한 주식 티들 뭐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임원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뭐 크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냥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나간 임원에 대해서 이제 직책을 보니까 IR 기획이에요. IR 기획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사실상 뭐 사업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 새로 들어온 뭐 남경필이라는 이분이 뭐 아마 신사업 총괄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남경필님, 그래서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른 세력 지도에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맨컴퍼니 이렇게 되어 있고 300억 정도를 갖다가 이제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맨컴퍼니 역시도 보시면 당기순이익 자체가 116억 정도 이제 적자로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는 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보시면 당사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85%가 해외 의류 자파 도소매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사실상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인 거죠. 너희 전문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변호사가 제 직업입니다 이러면서 어디 레스토랑 가가지고 식당 체포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상 본업이랑 맞는 게 전혀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회사는 사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무선 인터넷 솔루션 사업 전문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볼게요. 보시면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단말기간에 장문 단문 메시지 교환할 수 있는 뭐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력이 그냥 보기만 해도 없어 보인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죠? 보시면은 여기 또 요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1인 평균 금액. 요거는 어쨌든 반기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IT 부분의 3,000명보다 이렇게 해외 패션 부분의 인원이 더 많다. 41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IT 전문 기업이 다른 쪽으로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이렇게 6명, 2명 들어왔던 것으로 봐서, 아, 그러면 분명히 여기도 뭐 신규 사업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구나. 요 자율주행 관련된 거. 근데 이 인원들의 급여를 보니까, 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2,600, 2,720 정도 연봉이 나오는 건데, 이러면 인력들이 뭐 어떤지 수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가늠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KGM, 포니 AI, 포니 링크와 함께 기술 협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24년 7월 4일 날 이렇게 기사를 올렸어요. 분명히 요 기간 앞뒤로 해가지고, 아마 주가가 등락이 상당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뭐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니링크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은 여기 포니링크와 한국 자율주행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업체 포니 AI는 5월에 미국에서 기업 공개를 준비해서 상장할 예정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 중에 뭐 테마 탄 애들 상당히 많아요. CBI도 있었고, 뭐 유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애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상장이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매력적인 뭐 주가를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CBI, 뭐 유로 등등 그런 기업들은 테마성으로 주가만 올라갔다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포니 AI 역시도 뭐 한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016년 미국에서 설립된 포니 AI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뭐 중국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포니 AI 플랫폼을 통해서 베이징 광저우 선전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300여 대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력을 보니까 여기 제임스 팽, 뭐, 하우준 왕, 뭐, 티엔 가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이력을 보면은, 자, 제임스 팽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 뭐 구글 이렇게 되어 있고 IBM 실리콘밸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율주행 자체가 사실상 뭐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시적인 거를 갖다가 뭐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또 포니 AI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다. 근데 하필이면 왜 젠벡스링크를 갖다가 손을 잡았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구글을 나오고 IBM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구글 내에서 자율주행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엔지니어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100명이 모이는 구글이 훨씬 더 낫겠어요? IBM이 훨씬 낫겠어요? 아니면 이 포니 AI가 낫겠어요? 당연히 IBM이나 구글 쪽이 훨씬 더 낫겠죠. 그 회사들이 자회사들도 분명히 자율주행에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테슬라 이런 데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런 테마는 한번 정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일단 이런 의혹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회사 전체에 자율주행 부서 8명밖에 없는데 임금이 상당히 낮다. 이건 역시도 고급 인력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다. 뭐 냄새가 납니다. 그죠? 저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의혹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기업이네요.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포니링크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래량 터진 급락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 있는 하락세는 어떠한 주체들이 많이 팔았구나. 여기서 그리고 요 꼬리 올려준 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 누가 받아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요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뒤로 조금만 돌려보면은 와 진짜 이거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테마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1,000원일 때부터 뭐 4,000원까지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겠죠. 4배 정도 올랐던 이런 차익은 이미 요 부근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팔면서 요 구간에서 해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지금 있는 1,404원 요 가격대는 원래 회사의 가치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포니 AI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원진들이나 뭐 다음 그 직원으로 고용했던 그 사람들 다 해봤자 11명인데 이 11명에서 사실상 글로벌 자율주행 회사를 이겨낸다. 글로벌 자율주행 뭐그 관련된 연구소를 이겨낸다.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을 거고 이 주변에서 이런 테마를 갖다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차익을 가져갔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또한번큰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뒤로 돌려보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여기 보시죠. 아까 우리 여기 엄청나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젠벡스 앤 카이엘, 뭐, 젠벡스 링크, 이 회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슈를 하면서 과거에도 전력이 있었다. 이게 끝일까요? 뒤로 한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한번 있었고, 이런 데도 있었고,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뭐, 기업을 운영하면서 주가 차익을 보는 부분이 실적도 있을 거고 어떠한 테마, 이슈를 타는 것도 있는데 회사가 이런 걸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러한 변동성은 회사 경영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래픽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젠벡스 앤 카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젠벡스도 보면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건데 뒤로 돌려보면은 요 구간이 아마도 엄청나게 낮아져 있다.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막 나사처럼 이렇게 송곳처럼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거 선인장 가시 같죠. 그래서 밟으면은 지금 다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족들에게 피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잘 진행해 보려고
뭐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 맞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동량의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은 당연히 맞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고 제대로 시장을 맞이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래요. 1년 140만 원이면은 지금 제가 진행해드리는 이런 종목들 외에 정말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셨던 피해, 단기간엔 안 됩니다. 단기간 안 되지만 살아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시간 동안 모두 회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보탬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유 종목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40만 원 내신 거는 단기간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드 있으시고 여력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해서 남은 돈까지 날려버리시지 마시고 전문적인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선물 실전방 여러분들이 시장의 하락세에 있어서 견디지 못할 때 양방향 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단돈 천만 원만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이용을 하셔서 상대적으로 높은 레버리지로 인한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장 문자만 드리고 뭐 어떤 영업도 하지 않으니까 부담없이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세력주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세력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뭐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 일이 다시는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올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